신세계를 꿈꾸는 몸의 사원. 1994년 10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 북부 모린하이츠에서 불에 탄 시신 5구 발견. 10월 5일 스위스 서부 셰이리 마을과 스위스 남부 그랑주 휘르 쌀방에서 시신 48구 발견. 자, 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총 5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시신들 중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죽음에 앞서 마치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른 듯 장미와 십자가가 그려진 예복 차림에 둥근 대열로 누워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하지만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마약 주사 흔적, 또 일부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여있거나 양손이 묶여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살해로 판단했고요. 살인 혐의로 교주 릭 주렛과 지도자 조셉 디 망브로를 수배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사람도 시신으로 발견. 이 사건은 살해 사건에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위스의 한 사교 연구 전문가가 이날 태양의 사원으로부터 무덤 저편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근데 선발이 붙어있죠. 뭐 비닐에 감싸져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좀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마약 주사했다는 흔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죽이면서 마치 이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 게 아닌가. 태양의 사원은 벨기에 출신의 심령 치료사였던 교주 릭 듀렛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릭 주렛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말세와 함께 불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심취한 신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지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모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에 매달렸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말론을 믿었던 거네. 그죠? 불안함을 또 이용했네. 그죠? 심지어 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 신도들은 교주한테 조종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은 거니까 이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죠. 타살이죠. 타살. 네.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이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소규모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계속 비밀 집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의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로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호송차, 버스, 구급차와 의료대원이 마을 일대에 쫙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 헬기 넉 대와 중무장한 특수부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병력들까지 동원됐는데요.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아, 무슨 일이지? 궁금한데. 그리고 특수작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하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왔어? 뭐...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유지경이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우간다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 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 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어머? 그리고 사흘 뒤 루가치에서는 155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열흘간 무려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와.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십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십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0일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네, 결국에는 약한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4, 3, 2.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에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이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럴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0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아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결정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오,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5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9년간 뭐뭐된 이유.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있었구나.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은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의 심취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목수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모모모 대 미 정부의 전쟁.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부 ATF 등 약 900명의 연방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쿠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쿠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와.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뭐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안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상의 우주쇼냐, 지구 종말이냐.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의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전에 과학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기람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2위 공개합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 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융기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대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지구가 끝나는 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죽하면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구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직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체가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 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학에 대입해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 제자들과 테이블폰,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아,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에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거 되게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9위 공개합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댕기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카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00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그치.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 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5대 유물에 숨겨진 잔혹한 빔. 영국 에든버러의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한 유물이 봉인돼 있습니다. 1878년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램브 마을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무덤 속에서 고대 석회암 조각상이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발굴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하네. 맨 위에 이제 둥근게 사람 얼굴이고 돌출된 부분이 이제 팔하고 엉덩이네요. 그죠?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조각상에 램브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램브의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왜? 이 조각상의 첫 번째 주인은 엘폰트였습니다. 이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오고 얼마 뒤 엘폰트 가족 7명 모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 전부요? 전부. 와. 두 번째 주인 아이보르 마누지와 세 번째 주인인 톰슨 노엘의 가족 역시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혹시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꺼냈잖아요. 그죠. 그 원혼이 좀 깃들어 있는 거야. 조각상의 네 번째 주인이 된 알렌 비버브루크.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램브의 여인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램브의 여인을 집에 들인 뒤 알렌 비버브루크도 결국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망. 아, 어떻게 다 죽이냐. 이 정도는 무덤에 젖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의 두 아들은 겨우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는데요. 도무지 무서워서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조각상을 가져가 주세요.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램브의 여인을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물관 직원 또한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자 와. 램브의 여인을 박물관 내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봉인해뒀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무덤을 침범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죠? 그 저주가 또 퍼지듯이. 일단 뭐 멘트는 하긴 하는데 시선은 계속 주의를. 남량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5위 공개합니다. 자메이카 집단 발작 사건의 원인은? 뜨다해. 기사의 저주네.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약간 씻은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문제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망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뭐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예요.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또 훈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1989년 멕시코 여행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마크 킬로이가 실종 한 달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그런데 사체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돼 심지어는 뇌의 일부도 사라진 건데요. 뭐야? 엽기적이네. 그런데 얼마 뒤 잔혹한 살인마가 검거됐습니다. 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어둠의 컬트 조직을 이끄는 아돌포 콘스탄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마약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을 지르는 겁니다. 컬트 조직의 수장 코스탄조가 한 의식의 정체는 바로 인간 제인. 왜 저러냐. 자, 콘스탄조는 자신이 한 의식을 팔로 메이온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팔로 메이온베란 쿠바의 민간 신앙인 산테리아의 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자, 14살 때부터 흑마술 팔로 메이온베를 맹신한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멕시코에 가서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게 된 콘스탄조는 본격적으로 흑마술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봅니다. 경찰 모르게 마약을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어. 자, 이렇게 자신의 흑마술을 이용해 마약상들의 범죄를 감춰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소나 새끼 사자 등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팔로 메이온베 의식을 한 뒤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이 마약상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믿을만하네, 그럼. 콘스탄조의 흑마술은 암암리에 퍼져 마약상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고위 정치인까지 그에게 의식을 의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어둠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해요. 이번엔 인간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뇌까지 흑마술 의식의 제물로 바쳤고요. 자, 그렇게 콘스탄조의 흑마술에 희생된 사람 무려 10여 명. 하지만 콘스탄조의 엽기적인 의식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조의 흑마술을 산 마약상이 체포되면서 마약 보관 창고에 있던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 흑마술에 잔인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 의식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엘 코르테잘. 2017년 2월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장작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탄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잔해. 뭐야 이거 또. 전실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아버지가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은 25세 트루히오. 두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 이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신이 저 여자에게 퇴마의식을 하라는 계시를 내렸다. 그 뒤 강제로 그녀에게 퇴마 의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내 아내는 간통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목사박을 추종하는 신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교회로 끌려갔고요. 그들은 퇴마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장작에 묶어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끌려온 지 엿새가 되던 밤. 지금 신의 계시를 받았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아, 저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목사와 신자들은 묶어놓은 장작에 불을 붙였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목사와 신자들은 그 앞에서 광적으로 기도를 잔혹한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순간 아내를 잃은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아 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고요. 한편 이 끔찍한 퇴마의식은 살인으로 변한 엑소시즘, 한 여자를 산채로 불태운 엑소시즘이라며 선생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연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연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엔 벽에 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뭐야? 목격자도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그렇죠.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김영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영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전화가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그걸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었어요. 예, 예.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연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자는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훔친 거대 성 주문 사건.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있다고 합니다. 야,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했네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 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에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예.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했을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네.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 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두 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 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보았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인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도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성특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대범. 혐오 범죄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만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